제 개인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없애버린다는 그 흉흉한 소식이 도는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어떤 레이싱에 대한 스피릿을 잃지 않은 브랜드가 딱두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첫 번째가 포르쉐, 여기 있는 포르쉐.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에스턴 마틴인데, 왜 그런 주장을 제가 하냐면은 2억 가까이 하는 차를 내면서 아직도 수동 기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그 소비자들에게 주는 회사가 단이두군두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에스턴 마틴은 그 반티지라고 그 가장 엔트리 모델인데, 거기서 그 수동이 선택 가능하고, 그 포르쉐도 991.1, 처음에는 뭐 수동 우리 안 한다 이러다가 이제 욕 뒤지게 먹고 991.2부터 수동 나오고, 992 이때도 전 GT3부터 수동 나오고, 그러니까 수동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 레이싱을 하려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수동 기어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고, 그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수동 기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 맞는데,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성만 놓고 살수 없고 그 감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수동 기어가 갖는 장점은 아무리 뭐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해도 그 내연기관에 수동 기어가 물린 차를 내 마음대로 그 파워밴드 안에서 RPM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, 그 특히 코너링을 할때뭐 브레이킹과 동시에 힐앤토를 하면서 RPM을 유지하며 나가면서 그 에이펙스를 뚫고 막셀을 훅 밟아가지고 나가는 거, 그런 거를 그런 일련의 드라마를 그냥 패드를 딱깍하면 되는 걸로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요. 그래가지고 전 수동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수동 기어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에스턴 마틴 하면은 좀 특징적인 게몇 가지 있어요. 저번에 로터스 얘기할 때 로터스에 있는 모든 모델들이 E로 시작한다 그랬죠?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은 그 알파벳 V를 되게 애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. 얘 반티지도 사람들이 흔히 실수로 빈티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VINTAG이고 얘는 VANTAG이고, 얘가 뭔 뜻인고 하면은 그 어드반티지라고 하면 우세, 어떤 더 나은 점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거기서 AD라는 두음이 생략돼서, 두음이 두 음이 아니고 그 머리 음을 말하는 겁니다. 두음 생략이 일어나가지고 반티지 하면은 어떤 우월성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고, 그또 볼칸이라고 있죠. 트랙 포커스 머신, 걔도 볼케이노랑 어원이 같다고 알고 있고, 그 발키리라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도 있죠. 그리고 이거 나오기 전에 미라지라고 또 있었어요. 걔는 뜻은 없는 고유 명사인데, 하여간 에스턴 마틴이 이렇게 V를 좋아하고, 벤키쉬가 또 있죠.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 V를 시작하는데,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얘네가 빅토리를 좋아해서 V로 시작하나 했는데, 보니까 그 어떤 유명한 해외 유튜버가 에스턴 마틴 관계자들한테 너희는 왜 이렇게 V가 들어간 거를 좋아하냐,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떤 체크를 할때 한국 사람, 동양 사람들이 O를 하는 반면에 걔네들은 X를 치거나 이렇게 V 표시를 하죠. 그래서 고만고만한 레이싱 카드 이렇게 사방에 있을 때 이렇게 V 표시를 받을 수 있는, 체크 마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자동차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V라는 알파벳에 그런 코다와리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얘네가 Q를 좋아하죠. 그 비스포크 프로그램 중에 얘네들은 그걸 Q라고 하던데, Q 그 알파벳 Q. 그래서 Q도 좋아하고 V도 좋아하고 DB라는 것도 좋아하죠. DB가 데시벨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고 데이빗 브라운, 뭐 사람 이름이죠. 그 DB 뭐11 9 10 4 5 그렇게 나가는데,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사설이 좀 길었네요. 그
그래서 디테일 샷에서 그 오토하트 18분의 1 반티지 V12 S는 아니고 그냥 일반 V12인데 그 녀석이 갖는 매력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디테일 샷으로 와서 저는 에스톤 마틴도 좋아하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존경을 하고 신발도 닥터 마틴만 신습니다. 그만큼 마틴을 쭉 좋아하는데 얘는 에스톤 마틴 반티지 V12 S는 아니고 그냥 V12 반티지입니다. 이 영국 차 중에서 그 엠블럼의 날개 모양을 쓰는 브랜드가 세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벤틀리 그리고 미니 그리고 에스톤 마틴이 있는데 각 그 로고의 생김새가 좀 그 브랜드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잘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. 미니는 좀 가볍고 날티가 나고 좀 장난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 벤틀리에 있는 그 깃털 있는 날개 모양은 굉장히 럭저리하고 그 어필런트 아주 풍성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 에스턴 마틴의 이 기하학적인 독수리 날개는 뭔가 굉장히 무뚝뚝하지만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모험정신이 강한 그런 영국인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물론 다른 차도 다 영국인이 만들었습니다만 특히 얘는 그렇다는 거죠. 얘가 V12로 되면서부터 이게 엔진 V8은 이게 없거든요. 근데 V12로 바뀌면서 이 엔진 열을 식히는 그 이 녀석이 생겨가지고 사실 없는 게 제 눈에는 더 예뻐 보입니다. 이건 좀 너무 투머치로 우악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V8을 살 수 있으면은 V8도 모형을 하나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에스턴 마틴 하면은 그 옛날에 DB5 뭐 이때부터 시작되는 DB가 데이빗 브라운 사람 이름이죠. 이거 중절모 모양으로 이렇게 앞에 그릴이 뚫려 있는 게 인상 그 에스턴 마틴의 시그니처 룩이라고 할 수 있죠. 에스턴 마틴은 그 어떤 이탈리아 차나 그런 애들처럼 아주 꽤 팬시하진 않지만 은근히 보면 볼수록 멋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. 문도 뭐 이탈리아 차들이 하늘을 열리고 그러는 데 반해서 얘네들은 좀 컨벤셔널한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약간 사선으로 45도 위로 열리거든요. 도어가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길이가 이 부분의 길이보다 길어요. 그래가지고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어떤 옆에 연석 도로 가까이 붙였을 때 밑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문이 살짝 위로 열림으로써 그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영국 사정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그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멋이 아니고 은근히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 옛날에 일본 특촬 애니메이션 중에 스필반이라고 있었거든요. 그냥 그거를 보는 느낌이 좀 나요. 스필반? 공각전사 스필반이었나요? 뭐였죠? 기동전사 스필반인가? 휠? 휠도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지는 그런 다이벌징한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에 무게가 집중되어 있는 그 컨버징한 휠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 모형 차에서 그런 거를 별로 논할 필요는 없겠죠. 옆에 이렇게 일자로 핀이 있는데 이것도 멋있고 여기 있는 그 인디케이터 방향 제시 등 그것도 멋있습니다. 이 도어 캐치도 가까이 가거나 뭐 짓을 하면은 이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그 인체공학적으로 땡 문을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 밀고 싶으면 밀고 이거를 막 역으로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욕먹는 차들이 많은데 에스턴 마틴의 도어 캐치는 괜히 이상한 짓 안 하고 저 묵묵하게 할 거 잘 하면서 고급 소재를 쓰고 이렇게 저는 영국 감성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앞에 헤드램프도 그렇게 막 특이하지 않으면서도 영롱하고 예쁘고 할 거 다 하고 Keep calm and carry on 그런 느낌입니다. 딱 차가 엔진룸을 보면은 이때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엔진을 공수 받아서 쓰고 있죠. 그 누구냐
파가니처럼.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턴 마틴이 직접 인하우스에서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엔진은 그 에스턴 마틴의 에센스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도 엔진이 그앞 바퀴축 뒤에 있는 프론트 미드 엔진 구조고 6리터라고 돼 있네요. 엔진이 꽉차 있는 게 굉장히 제 마음까지 웅장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돌려보면은 안에 시트가 검은색인 게, 저는 검은색, 안에가 검은색인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좀 화려하게 노란색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또 그러면은 지금 계속 화려하지 않다고 해놓고 화려하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죠. 이 V12 반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티지 S가 나왔는데, 얘는 그전 모델이고, 그 부트 스페이스를 올리면은 얘가 카고를 덮는 이 선반도 같이 딸려 올라가서 뭔가 그 사실적인 연출이 가능하고, 여기 보면 단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굳이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여기 뭐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단차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트렁크 공간은 두 명에서 타고 다니기에 이게 패스트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충분히 있고, 둘이서 어디 뭐 아주 뭐 미뤄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까운 거리 정도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애스턴 마틴 반티지, 이번에 오토하트에서 3월 4월쯤에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신형 버전인 애스턴 마틴 반티지가 나왔던데, 그 모델도 한번 돈이 모이면은 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공기 나가는 거 놓고 옛날에 좀 말이 많았죠. 이거 다운포스냐 엔진 쿨링이냐, 그제 기준으로 봤을 땐둘 다입니다. 공기가 어쨌든 지나가면서 엔진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엔진 쿨링 효과도 있고, 반대로 그 전에 에어로 다이내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를 위로 뿌리기 때문에 다운포스도 있고, 이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이렇게 바짝 세우면은 그 다운포스가 증가되고, 이걸 좀 눕히면 완만하게 하면은 쿨링이 증가되는 거지,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다운포스냐 쿨링이냐 그렇게 말할 순 없고 그냥 그 비율이 왔다갔다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런 논쟁은 별로 의미 없는 그걸 생각하고, 반티지. 예, 저는 이거 노란색만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빨간색이 중고 나라에 아 중고 장터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 샀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점수를 매기자면은 10점 만점에 한 7점, 8점 그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오토하트답게 무게감도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. 색깔도 아주 빨간색이 예쁘고. 자, 그러면은 오토하트 그 애스턴 마틴 밴티지 V12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, 다음번에 또 다이캐스트 중에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